오늘은 혼자 익히기, 마주매기기, 그리고 미트 트레이닝, 그리고 기술 연습, 그리고 나서 견주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마당을 기준으로 그 다섯 가지 훈련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익히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기본 자세에서 하나, 둘, 셋, 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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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익크.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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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마주매기기라는 훈련을 통해서 거리에 대한 개념을 찾게 됩니다. 마주본 상태에서 앞손으로 면치기를 하면 내가 이 품을 이용을 해서 면치기를 했을 때 이걸 방어를 하면서 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안전한 거리, 그리고 상대가 공격을 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발을 붙여놓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리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면치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네, 이런 식으로 마주매기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길질도 마찬가지겠죠. 발길질도 고든 발질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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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거리를 찾고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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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네, 이렇게 발은 손보다도 좀 더 길기 때문에 발을 움직여서 내가 거리를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수련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트 트레이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타격입니다. 혼자 익히기 상태에서 하는 모습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면치기.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기본 타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코칭 미트, 그러니까 실제 견주기처럼 복싱에서 흔히 하는 코칭 미트를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리를 잡고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던져줘서 상대방에게 반응도 키워주고 긴장감을 좀 높여주는 거죠. 네. 상태에서 하나, 네, 하나, 두 개.
그렇지? 네. 자, 이렇게 계속 스텝을 바꿔주고 또 자세도 바꿔주고. 자, 하나, 둘, 하나, 두 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코칭 밑으로 상대방 지도자가 학생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무술의 좋은 훈련 방법을 예, 택견에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코칭 미트 시스템이겠죠. 네, 이번에 또 장모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장모치기 기본은 장모치기는 다 연타로 때리는 기술입니다. 아, 이렇게 네, 이게 기본 장모치기입니다. 그리고 예법 택견을 수련했던 많은 분들은 장모치기 하면 바로 이렇게 연타로만 훈련을 했는데 이것도 주먹을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복싱 훈련과 같이 다양하게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주고 네, 자 하나 네, 자 하나 하나 정모 하나 하나 그리고 셋 넷 셋 바꿔주고 하나 복싱 코칭 미트 형식을 빌려온 건데요. 이렇게 장모치기 똑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겠죠. 지금 코칭 미트까지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매도움처럼 약속 개연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타격할 수 있는 타격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주보고 네, 지금은 면치기에 이은 장모치기 그리고 고등발질까지 연결해서 서로 마주매기기, 매기고 받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제 공격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공격을 하고 방어자는 역시 실제로 방어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공방을 하는 텐션을 가지고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연속 기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상대방을 어떤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법에서도 바로 이렇게 기본 마당을 익히고 나면 견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견주기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법 택견에서 이렇게 그 프로텍트 기어를 쓰는 이유는 그 손바닥을 이용해서 치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손 가다가 눈을 찌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반드시 또 특성상 이렇게 프로텍트 기어를 쓰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마당에서 지금 스트레이트성 그러니까 면치기, 장모치기, 촛대차기, 고등발질 를 가지고 지금 연습을 했는데 아까 또 하나 뒷걸이라는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까지 수련을 했는데 네, 이 기술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직선상에서 이 견주기를 통해서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거리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뒷걸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거리 실제 타격과 그리고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타이밍까지 같이 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견주기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둘이 시작.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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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견주기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기술을 어떻게 실제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모습이 기본 마당인데요. 기본 마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훅 계열, 어퍼 계열, 그리고 도끼질을 하는 낙함이나 도끼질,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수련 경력에 따라서 점점 더 이렇게 그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술의 다양성이 좀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훈련을 하기 위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타격과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 수련을 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법 택견의 근극은 상대방을 빠르게 무기를 제압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예법 택견의 종합적인 모습으로 견주기를 하면 어떤 모습인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법 택견꾼이 돼가지고, 네, 이 훈련 과정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같이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법 택견이 어떻게 수련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예법 택견의 수련 방식, 수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법 택견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왕이었습니다.